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오늘도 퇴근길이구만. 아유, 집에 빨리 가서 봄수를 괴롭혀야겠구나. 오늘도 학교를 안 갔겠지, 봄수는 말이야. 아야, 바둑 아빠 왔다. 우리 아들 축하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가 몰라. 뭐 별거 아닙니다, 어머님. 뭐야, 무슨 일,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누구 생일이니? 아니, 아버지 오셨습니까? 무슨 날이니 오늘, 요루야? 아, 오빠가 100점을 받았대요. 뭐라고? 100점? 아니! 100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날이야, 이게! 아니! 여보! 빨리 맥주 갖고 와, 오늘! 오늘 술 먹고 가는 잔치를 펼쳐야겠어! 봄사 너 술 먹을 줄 아니? 이거 미치겠구만, 이거, 어휴! 허허, 이 봄수가 이거 완전 이거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완전 천재구만, 천재야 이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 학교도 잘 안 갔는데 여기 100점을 맞았지, 어떡해? 요루야. 응? 미안한데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아, 요루야, 빨리 갔다 와, 물 떠와, 빨리. 아이, 봄수야, 이거, 아유,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아빠가 좀 어깨 주물러 줄게. 아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먹어. 고맙구나. 봄수야, 오늘 공부 너 정말 열심히 했나 보다, 그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좀 피곤하네요, 아버님. 봄수야, 이따 또 올라가서 공부해야 되잖아, 그치? 아이, 맞습니다. 아, 요루야, 안 되겠다. 봄수가 오늘 또 공부해야 된대. 빨리 바둑이 사료주고 와, 빨리 네가. 나 원래 그 오빠 담당이잖아. 아니야, 네가 해, 오늘부터. 아이, 봄새야, 오늘 공부 정말 100점. 역시 누구의 닮아서 그런지 말라도 우리 아들이 정말 똑똑하단 말이야. 여보. 뭐야 이거? 이거 먹어. 뭐야? 보약이야, 보약. 보약. 좋지.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하자. 서울대학교 가자. 그럼요. 봄새야, 너 100점 맞았는데 뭐 가지고 싶은 거 뭐 그런 거 없니? 내가 아빠가 다 사줄게. 아버님, 제가 트랜스포머 장난감이 새로 나왔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습니다. 트랜스포머? 아빠 그거 하나 못 사주겠니? 다 사줄게 아주 그냥. 요루야, 요루야. 요루야, 너도 아주 초등학교 가가지고 100점 맞으면 아빠가 다 사줄게. 알았지? 그럼 요루야, 봄새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아빠랑 장난감 가게 같이 간 다음에 트랜스포머 장난감 그거 같이 사줄게. 네. 그럼 전 이만 이제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라. 올라가라. 하하하. 화이팅. 요루야, 너도 초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겠지? 몰라. 오늘 하루 종일 아빠만 잘해주고. 아무래. 여보. 아무래도 봄수가 천재인 것 같아. 영재하니까 아무래도 머리 쓰는 거는 우리 봄수가 다 저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를 닮았어? 아니야, 날 닮았지. 나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다니까, 봄수가 말이야. 나 어렸을 때는 전교 회장 이런 거 놓치지도 않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여보 학생시설을 하는데 맨날 꼴등했지, 맨날 꼴등. 앞에서 꼴찌했지. 아유, 장난감 가게 다 왔네. 아유, 오늘 봄수 100점 맞았으니까 내 장난감, 내가 트랜스포머? 네. 그 장난감 내가 꼭 사줄게. 감사합니다. 아, 요런데 왜 따라와서 따라오지 말라니까 또 사달라고 쫄릴 거 아니야? 그냥 나도. 알았어. 아이, 계세요? 뭐야, 누구세요? 아유, 장난감 가게죠? 아, 집이 아니었구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희 아들이 100점이 와줘가지고 제가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요.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내가? 무슨 소리세요? 100점을 맞은 영재 아이라고요. 거짓말 같은데. 어쨌든
그 봄수 갖고 싶다는 그 트랜스포머 장난감 어디 있나요 혹시? 아 트랜스포머 장난감을 이쪽 왼쪽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아 이건가? 아 이겁니다. 아 이거 자 여자애들이 좋아하게 생겼구만. 아 남자애들이 좋아하게 생겼구만. 아빠. 아 왜 요루 왜?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아 안돼 오늘 봄수 장난감만 사줄 돈만 갖고 왔다고 미안해 요루야. 나중에 너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100점 맞으면 아빠가 꼭 사줄게 알았지? 맨날 오빠만 잘해주고. 에이 100점 맞았죠. 오랜만에 100점 맞았잖아. 이해하자. 봄수야 그럼 뭐 어떤 거 이거 중에 뭐 어떤 거 그러면 이 파란색 장난감부터 볼까 우리? 어? 아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장난감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 어? 아빠 이거 뭔지 모르세요? 뭔데 이게? 아 아버님 이건 말입니다. 아니 직접 변신할 수 있는 장난감이잖아. 맞습니다. 우와 엄청 멋있네. 어유 아저씨 이거 파란색 장난감 얼마예요 이거는? 아 안 비싸요 그거. 얼마인데요? 한 300만 원 정도? 아 봄수야 그 파란 색깔이 좀 이상하다. 그치? 아 그러면 아빠는 또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네. 아버님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골라보시죠. 아 이거 흰색이 좀 좋아 보이는데. 아 좀 싸게 생겼다 이거. 어유 스포츠카로 변신하는 거네 이거는. 어유 대단한데 이거. 어유 아이씨 이거 흰색은 얼마예요? 아 또 아드님의 눈이 또 명품이시게 또 명품만을 알아보시네요. 뭐죠 얼마죠? 아이 정말 제가 싸게 드려서 500만원에 드릴게요. 아이 봄수야. 네. 아이 멋이 없네. 그건 멋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건. 어? 다른 거. 아이 땡크 이거 땡크 이거 멋있어 땡크. 보이네 이거. 아 이걸로 하자 이걸로. 좋다. 땡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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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 장난감 엄청나네. 요즘 요즘 장난감 장난 아니네 이거. 어휴, 아 이거 좀 별론데. 아 아저씨. 네. 이거 얼마인데요? 아 저거는 실제 2차 대전에서 사용했던 거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정말 싸요. 얼마인데요? 정말 쌉니다. 얼마냐면 400만원밖에 안 합니다. 아 봄수야. 네. 이런 거 변신하는 거 말고 손에 들고 다니는 거 그런 거 하자. 그런 걸로 하자. 절대 안 됩니다. 아 안 돼 안 돼 빨리 떠나. 아 제가 그러면... 100점을 맞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거 있잖아 이거 봄새 이거 이거는 손에 들고 이렇게 줘봐. 아빠 줘봐. 이건 변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겠지? 봐야겠다.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슈 이렇게 도는 게 슈우. 장난감이지 어떻게 변신을 하니 장난감으로. 아 그럼요. 아 입어봐 이거 입어보는 게 아니지. 이거 들고 한번 놀아봐. 쭈! 오, 재밌지. 아니, 변신되는 거 있잖아, 이거! 아니, 이럴 수가! 아! 아, 저건 또 비싸겠네. 이거 하늘은 나네, 이건 또. 야, 요루야, 너도 갖고 싶네, 이런 거? 됐어. 이건 얼마죠? 아, 저것도 정말 쌉니다. 얼마죠? 아이언맨 슈트를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한 뭐 700만원 정도? 아 봄새야. 네. 마음에 드니 이거?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그래 벗어. 아, 네. 그래 이거 이거네. 아유 이거 또 손에 딱 달라붙어요 이거. 슈 이렇게 노는 게 장난감이지. 그래 이걸로 하자 이걸로 장난감. 그래 이걸로 하자. 와 재밌다. 아, 그래, 이걸로 하자. 아예 아, 또 변신하는 로봇이야 이거. 아유 아이고. 아 아저씨 이건 얼마예요? 저거는 경매가로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갔는데요. 아 1,000만 원 어디 갔니? 아유 요리야. 왜? 왜 빠졌어? 됐어. 집에 갈래. 아니야 빨리 와. 야 봄새야 일단 그 머리만 벗어봐. 아아 그래 봄새야. 아. 그래 이거는 너무 비싸도 안 될 것 같아.
아저씨. 네. 그럼 이거 머리만 빼고 사겠습니다. 싸겠죠 그럼? 아 그러면은 3만 원입니다. 네네. 아 봄사 가자. 마음에 들지? 좋아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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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루야 잠깐 못 사줘서 미안해. 너무 비싸가지고. 봄사 마음에 꼭 드니?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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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백주를 마셔서 사주는 거야. 알겠지? 요루 봄수야. 네. 다음에도 또 꼭 100점 맞자. 네. 아빠 그럼 장난감 많이 사줄게.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봄사 꼭 마음에 들지?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유 나중에 꼭 100점 맞아서 또 다른 장난감 또 사줄게 아빠가. 100점 꼭 맞자 다음 시험에도. 알겠습니다. 아유 요루야 미안해 아빠가. 됐어.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에헤헤헤. 여보 여보. 응. 여보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오 이게 뭐야? 아 장난감 사줬어 내가. 아유 아유 우리 또, 똑똑한 봄수 왔구나. 또 100점 맞았는데 이런 장난감 하나 정도 사줘야지 또 다음에도 잘하지. 그치 봄수야? 맞습니다. 아유 전화가 왔네. 아유 여보세요. 담임 선생님. 네네네. 봄수 시험 잘 봤죠? 아 그럼요. 네? 뭐라고요? 응? 저희 시험지가 바뀌었다고요? 아유 응? 저희 봄수는 몇 점인데요? 뭐요? 0점이요? 네 일단 알겠으면 끊겠습니다. 봄수야. 하하하. 시험지가 바뀌었다고 하더구나. 에? 넌 0점, 0점이네 넌 0점이라고! 빨리 그 장난감 갑옷 빨리 벗어. 벗어. 여보 저거 한 번에 빨리 돌려줘. 한 번에 이거 없어.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무슨 100점이야. 나 이럴 줄 알았다. 빨리 장난감 빨리 줘. 빨리 압수야 빨리 내놔. 내놔. 요루야! 요루야 이거 넣어줄게. 아, 너 입어 이거. 내 건데. 너 입어. 나 그럴 줄 알았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요루가 요루한테 딱 어울린다. 그치? 요루 거다 이거. 완전 어울린다 진짜. 아. 네가 그렇지 뭐 봄수야. 네가 무슨 100점이야. 학교도 안 가는 게 이거. 아. 에이 이거 진짜 이거. 아유 이거. 여보. 어제 차려줬던 그 비싼 밥들 빨리 토해내라고 해. 아, 봄수야? 보약값 50만 원 나왔어. 아, 요루야 그거 네 거야 이제부터. 갖고 놀아. 마음에 드니? 역시 봄수는. 아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공부 좀 알았어? 빵점이 뭐야 빵점이 창피해 죽겠네 동네 창피해 죽겠어.